사진. 애기 사진들 같아요. 네, 아주 어린 애들입니다. 엄마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엄마, 아빠 어디 갔니? 왜 너네들만 있어? 응? 엄마, 아빠 어디 있어? 오케이. 헤이 베이비. 베이비. 이리 와, 괜찮아. 가는 거야? 잘 가, 또 와. 또 놀러 와. 안녕하세요, 곽도영입니다. 오늘은 이 차를 사고 처음으로 새 차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를 10월 말에 샀으니까 지금 4월 말 되고요. 거진 6개월이네요. 6개월 만에 첫새 차를 합니다. 아, 너무 게으르죠? 6개월 만에 첫새 차라니.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. 겉에도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똥차 같이 보이게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 갖고 그동안 뭐 세차 안 해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세차할 여건이 잘돼 있어 갖고요. 오늘 세차를 좀 하려고요. 이제 또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길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세차할 여건이 별로 잘안돼 있고, 또 세차장 가야 되고, 세차비도 좀 들고요. 여러 가지 좀 불편해서 그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자, 제 6개월 된차 사갖고 6개월 동안 세차 한 번도 안한 모양입니다. 어제 여기 앞에 잔디 깎기를 한다고 차를 옆에 이런 식으로 바로 잔디 옆에다 두고 잔디 깎기 기계를 돌렸더니 이런 풀들이 좀 차에 좀 많이 묻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요거 씻겨낼 겸 해갖고 세차를 하는 겁니다. 이런 배는 세차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지붕도 높고 그래갖고 사다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세차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?